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망원의 GC 라이브쇼 사랑해 콜센터 고고고고 야야야야야 와 예예 자 사랑의 콜센터 오늘따라 텐션이 좋은 것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분들의 팬들이 스튜디오를 메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콜센터 텐션 남매 이 자리의 주인공들 수연호 PP 랄라 네,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역대급이 역대급.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이분들이 지금 눈이 아주 그냥 동그래지셨어요. 이 네 분이 이렇게까지 텐션이 좋다고. 당신의 팬들 덕분입니다. 라퍼입니다. 야. 대박이다 진짜. 와.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인사도 같이 하는 팬들은 처음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사랑의 콜센터 하면서 방청객 분들을 모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오늘 진짜 아까 랄라님이 얘기한 대로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진짜 반응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예. 오. 자, 라포엠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정민성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들으시는 분들한테 착각을 좀 일으킬까봐 한번 하면 소개할 때마다 똑같은 데시벨에 엄청난 함성이 쏟아져서 혹시 틀어놓은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 직접 라이브한 여러분들의 함성입니다. 자 두 번째. 네 저는 라포엠의 유치원입니다. 콘서트장이야 콘서트장. 예예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 박균입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최성훈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본인이 또 뭐 전체적으로 라포엠의 팬이지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더 함성이 몰리면 서로가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네 분의 데시벨이 똑같습니다. 똑같았어요. 네, 오차 없이. 예. 평소에 공연장에서도 굉장히 일정하게 함성을 질러주세요. 와. 연습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소 집에서 막 연습을 하시고 예, 예. 막 라포엠 함성 학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아티스트 분들보다 제가 봤을 때 텐션이 엄청 높으세요. 한 50배는 더 높으신 것 같아요. 한 100배는 높은 것 같습니다. 와. 네, 맞아 100배 정도. 네. 네. 그냥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라포엠입니다. 와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오 제이퍼 제이퍼요 제이퍼. 아 이게 되네? 어 기분이 엄청 좋다. 아 이분들 습관이군요. 와 인사만 300번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라포엠이 컬투쇼에 이제 자주 새 음원을 이제 발표할 때마다 나와주시는데 이번에도 첫 창작 가곡 앨범을 발표했네요. 오. 우리는 뭐 성악곡 있고 뭐가 가곡 있고 뭐 그런데 가곡을 정확히 한번 정의를 좀 해주세요. 가곡을 그 서양 음악에서는 그 시랑 그 음악을 합쳐져서 부를 때 가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라포엠이랑 너무 어울리는데? 너무 너무 잘 어울리죠. 저희가 네. 시를 한 편의 시를 이제 노래하는 팀으로 또 많은 분들께 마음속에 담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하. 이번 앨범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떤 앨범인지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말 저희가 이제 사실 기훈 씨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전부 다 클래식을 공부했었는데 이제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번 앨범은 저희 클래식의 좀 장점을 좀 이렇게 살려서 대화시킨.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추운 날씨에 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과 또 오케스트라의 사운드와 또 이제 그런 웅장함, 아름다움이 좀 합쳐진 이제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는 앨범 제목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주제는 없어요. 내가 주제 파악을 못했네요. 뭐 사랑, 이별, 뭐 그리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아, 다 들어가 있어. 네, 사랑도 있고 그리움, 이별, 행복 뭐 다 있고 좀 인생을 담았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번에 좀 아픔
아픈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왜 아파요? 네, 노래들이 이제 그냥 이제 가사들이 아무래도 좀 약간 아픔이 담겨 있는 그런 가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굉장히 사랑에 대한 아픔 같은 그런 네 그런 이별 네 얼 만남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하니까 또 그렇죠. 맞습니다. 타이틀곡이 그래서 뭡니까? 타이틀곡은 낙엽이라는 네. 기훈 아 기훈 씨 혼자 왜 다 얘기해요? 그러게요. 네, 낙엽이라는 낙엽? 노래고요. 네, 윤학준 선생님이 곡을 주셨고요. 김효은 선생님의 시에 네, 윤학준 선생님의 이제 곡음을 이제 입혀서 저희가 이제 발표한 타이틀곡입니다. 그럼 원래 있던 시예요? 아니면은 라포엠을 위해서 쓴 제가 알기로 원래 있던 시에 네, 이렇게 이제 낙엽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시집을 한 적 낸 적 있어 그 제가. 오 작가님이시잖아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들. 아니 첫 번째 책이 시집이었었는데. 네. 어떤 시인가 지금 제가 모르는 시인 것 같아요. 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시가 더 어렵지 않아요? 함축적인 그런 그쵸. 표현과. 네. 그럼 낙엽을 일단 들어보고 우리가. 라이브로 듣나요?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고. 라이브로. 라이브입니다. 자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가곡 앨범입니다. 라이포엠의 첫 번째 가곡 앨범 타이틀곡. 어떻게 표현할지. 낙엽. 와. 이분들 목소리 장난 아니잖아요. 네. 팬이 괜히 이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말고도 이분들이 그냥 아주 작은 정도였어요. 네. 예. 아, 진짜 행운의 주인공들이죠. 이 안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맞아요. 라포엠 준비되면 낙엽 라이브로 직접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멋있죠? 살아있으니 사랑하고 가게 낙엽처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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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경건해진다 낙엽처럼만 진짜 심금을 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이네요 예, 라포엠의 가곡 앨범의 타이틀곡 낙엽이었습니다 라이브를 방송에서 지금 뭐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이 처음. 네, 두 번째 정도 되는. 근데 라디오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라디오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아하. 여러분 라이브예요. 그러니까요. 들으시는 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은데요, 왜요? 네, 믿으실 믿을 것 같은데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 진짜 오랜만에 음악을 듣고 아 너무 행복하다. 오~ 오~ 아 진짜로 너무 감사. 마음이. 너무 감사드려요. 예. 맞아. 와, 음악을 듣고 행복하기가. 예, 아 뭐 물론 다른 음악 들을 때 너무 좋고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 가슴을 울리고 제 눈을 막 건드려요. 막 눈 속을. 울었네. 아, 울 뻔했어요 진짜. 울었죠? 예. 안 울었. 울었죠? 쉽게 안 울어요. 라포엠의 의도대로 됐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눈을 마음을 건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눈을 건드렸다니 또 건든 거긴 하니까 네. 마음을 건드니까 뭐든 건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958님 우와 라포엠 신곡 들으니 으아 낙엽이 되고 싶어요 낙엽처럼만 계속 낙엽처럼만 몇 번이 나오니까 낙엽이 되고 싶은 거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떨어질 텐데요 8057님도 라포엠 잘 보려고 저 지금 방석 3개 쌓아놓고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오. 누구세요? 8057님. 아, 방송 1인당 하나씩인데요. 와, 근데 우리 팬분들도 그 음악을 들을 때 그런 딱 표정과 이 자세들 이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대를. 진짜. 너무. 진짜. 팬분들이 너무 멋지세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와. 라포엠이 단독 콘서트가 열리네요. 네. 홍보 좀 하시죠. 11월 11일 12일에 이틀 동안 빼빼로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예, 저희가 막대가자데이 예. 이거 홀 얘기해도 되나요? 어디서 하는지 그냥 올림픽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큰 홀 아 그 예, 그 정도만 네. 예,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를 모셔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네. 해서 합니다 해서 60인조 오케스트라랑 함께 와 60인조 60인조 네네 그래서 제가 완전 클래식
뭐 오페라 아리아부터 시작해서 와~ 뭐 가곡 뭐 그리고 뭐 깐쪼네부터 해서 깐쪼네. 뭐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모든 곡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웅장하겠다. 네. 그냥 뭐 요즘에 내한 공연 많잖아요. 뭐 어렵게 가시지 마시고 저희 네. 오시면 내한 공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 라포엠 공연 하면 아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인조 오케스트라와 우리 네 분과 그리고 스태프들 이렇게 다 하면 한 끼 점심 식사 값이 어느 정도 될까? 너무 현실 제작자 입장. 아 근데 그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럼요, 그럼요. 네, 꼭 다 같이 가서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미 대박 났죠? 끝났죠? 진짜 많은 분들께서 맞습니다. 또 오신다고 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너무 좋아 이런 음악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난로 같은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구들장 같은 예. 주머니 난로 같은 예, 노래들 많이 좀 준비하고 있으실 테니까 많이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콜센터 코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네.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콜트쇼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나 뽑아서 즉석에서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의사 따윈 전혀 묻지 않고 바로 노래를 불러 제껴버립니다. 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예! 상품권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신다? 그럼 꽝! 미션 실패! 상품권은 날아갑니다. 네, 저희가 뭐 신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컬처 게시판에 문자 게시판에 아무 문자나 뽑아서 그냥 전화를 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녹음이지만 라이브예요. 노래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진짜 꼭. 리얼. 리얼 리얼 네. 리얼. 자, 후기 좀 한 번씩 읽어주세요. 네, 8659님 워너스랑 통화했던 어떤 남자가 저희 꽃집 앞에 가래침 뱉었다는 맞아. 주인공이에요. 친구들, 지인들이 전화 와서 데이지 플라워 이야기야? 하더라고요. 손님들도 사장님 아니냐며 알아봐주고 같이 욕해주고 위로받았어요. 혹시 그 남자분도 들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꽃집 앞에 침 뱉고 간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그 방송을 저희가 위로한다고 맞아요. 네, 읽어드렸잖아요. 재밌게 텐션도 높으셨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남자분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컬투쇼 근데 좀 이렇게 뭔가 그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컬투쇼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야같이 같은 사람은 안 들어요. 착한 사람만 듣지. 진짜. 이제 행복의 기운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컬투쇼를 많이 듣기 때문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래. 오늘부터 안 들을 것 같다 내가. 자, 사랑의 콜센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는 랄라.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트로트로 가겠습니다. 트로트! 나훈아님의 잡초인데 네. 김양님의 버전으로 오. 아무도 찾지 않은 예. 이런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김양 버전을 랄랄 버전으로 잡초를 이따가 라이브 듣겠습니다. 제 후보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하나 읽어주실까요? 네, 목소리 좋으니까 언어 읽으시고 네, 계속 네. 듣고 싶어요. 063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변비 환자입니다. 한 달째 변을 못 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진짜 똥만 싸면 요즘 날씨 같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사연이 갑자기 변비 환자입니다. 한 달째 변을 못 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똥만 싸면 요즘 날씨 같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심하시면 입원을 하시지? 그러니까 진짜 변비 심하신 분들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저도 뭐 그런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아 병원을 입원할 정도래요. 아 제발 좀 시원하게 똥을 좀 싸시고. 요즘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전화해보고 싶다. 퇴원했는지, 똥을 네. 쌌는지. 037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를 안 닦는 상사와 머리를 안 감는 상사. 둘 중 누가 더 더러운 사람인지 투표 중입니다. 살다 별짓 다 하네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저희 오늘 저희나 네, 라포엔님들의 좋은 목소리로 좋은 멋있는 사연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변비입니다. 아. 막 이런 얘기 들리니까 변비야 이제 뭐 아픈 거니까 좀 그렇다 치고 일을 안 닦는 상사인데 왜 그래 둘 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벌스 해가지고 이제 밸런스 게임 이런 것처럼 약간 맞아, 유행이니까 맞아. 했나 보네요. 머리를 안 닦는 상사와 머리를 안 닦아요. 아, 예. 일을 안 닦는 상사. 머리를 안 감는 상사. 예. 둘 다 있나 보다. 아, 더럽네요. 나머지 문자 하나 누가 좀 읽어주세요. 네, 1495님입니다.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 6명이서 개모임을 합니다. 월 5만 원씩 회비를 걷는데
6년이 넘어가다 보니 통장에 기획했던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오, 뭐하지 뭐하지? 이후 모아지는 회비는 다른 쪽에 쓰자는 의견이 나와서 회의했는데 결정이 안 돼서 컬투쇼에 문자 남깁니다. 어! 1번 친구들끼리 여행 가기. 2번 금반지 맞춰서 나눠 갖기. 3번 명절 때마다 집사람 통장으로 떡값 입금 시켜주기. 제일 좋아하는 쇼단원들의 결정. 아니 지금 여기 현장 분위기 이미 결정이 났어요. 아니 지금 여기 오늘 방청객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시라서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죠? 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아니 오늘 노래가 또 잡초인데 잡초 같은 변비를 뽑아버릴지 이를 안 닦는 상사와 머리를 안 감는 상사를 할지 아니면 뭐 개모임 어디다 할까요? 개모임! 아 개모임 3번으로 하라고! 네. 오케이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1495님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요일 날 1시 6분쯤에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건데 좀 늦은 점심을 좀 점심시간이 기신 분은 전화 받을 확률이 있고요. 일을 하신 분이라면 일을 하고 있는 분이면 혹시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화 한번 해볼게요. 1495님 10월 20일 날 2시 3분 9초에 문자를 보내셨던 여섯 명이서 개모임을 한 남자들. 아 일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 그 여섯 명이서 개모임 하셨는데 이제 다 돈이 모아져가지고 1번 2번 3번 어떻게 할지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안 끊으시면 상품이 있거든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김영님의 잡초를 불러볼게요. 오케이 렛츠고.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야 알려드릴 거예요. 몇 번으로 할 건지. 야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여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잡초란 날 끊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르는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바늘이라도 있으면 눈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른 잡초야 아무도 향기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사랑해요 잡초! 감사합니다 야 완벽한 무대였어요 과연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1495님은 성공하셨을지 아니면 실패하셨을지요 자 랄랄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저, 대낮에 아. 놀라셨죠? 네네네 예예 이제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우리가? 목소리는 김태균님 목소리인데 맞습니다 컬투쇼예요 저희가 토요일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지금 이 시간에 코트 형님 그 태균 형님 목소리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저희한테 네 맞아요 네, 결정을 맞아요. 못 하시고요 아, 네네네 어,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긴 한데 저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의견을 어느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 총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네. 대한민국에서 그 남자들이 개모 와가지고 아내들한테 뼈값 주는 데가 어딨냐고 어. 그런 말 나와가지고 예예 황당한 얘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3번은 제외하는 거야? 아니요 3번으로 얼추 제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 사연자분이 밀어붙이고 있대요 오. 오. 저희도 3번으로 이미 정해졌어요 예, 지금 오늘 방청객들이 다 여자분들이어서
네네. 본인들의 떡값 받는 걸로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도 그 집사람이 한 번 더 웃었으면 하거든요. 와. 뭐야, 집사람이 한 번 더 웃었으면 좋겠다. 뭐야 진짜 사랑꾼이야 뭐야. 야. 랄랄이 노래 불렀어요. 랄랄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장초 같은 네, 안녕하세요. 여자 랄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꾸 꾸르시려고 해서 노래하다가 말렸어요. 아니 저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 안 좋은 피부가 좀 안 좋은데. 아 피부 관리. 네, 아, 피부가. 엉덩이 주사 맞으러 가려다가 받은 거예요. 아 엉덩이 주사 맞으려다가 받으셨대요. 아유 그래도 진짜 네네네. 아 주사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안 끊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3번으로 하시고 제가 전화 진짜로 안 끊어주셨으니까 약속대로 백화점 네. 상품권 10만 원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10만 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평상시에 자주 듣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네, 받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와이프가 한 번 더 웃겠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달달한 노래 하나 들려드리죠, 수현 씨. 네. 달달한 노래 뭐 하나 들려드릴까요? S.E.S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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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우러러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열라리 걸트죠. 사랑의 걸세대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라포엠이 새 첫 가곡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6979님 랄랄님 텐션이 지붕 날리실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업 업. 아유 방청객 문단대도 감사합니다. 사과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는데 얼마나 쫄리는지. 예. 맞아요. 팔은 어때요? 괜찮아요? 안 붙었어요 아직. 아직도 안 붙었어? 근데 확실히 팔이 이 뼈가 안 붙은 게 아까부터 노래 부를 때마다 우리 관객석 팬분들도 그렇고 라프엔님들한테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휘저으면서 재활치료를 재활 운동해줘야 네. 돼요. 군대를 다 감아놓고 손가락만 나와 있으니까 훨씬 손가락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채우님이 고개 돌리셨잖아요. 못 봤죠? 못 봤어요. 제대로 돌리셨어요. 이야 자 랄랄이 드디어 이틀 뒤 정도로 지금 녹음 날짜를 봤을 때 다가왔습니다. 5kg를 감량을 달성을 하시면 성공이고요. 못하면 팬들한테 500마리의 치킨을 쏘기로 되죠. 10월 30일까지죠. 네. 네. 아니 근데 팔이 부러졌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주일 미뤄달라고 올렸어요 너튜브에. 그러니까 팬들이 그래 뭐래요? 예,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도 어차피 못 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고 쉬시든지 말든지 했는데 일주일 뒤로 미뤄졌어요. 잘 드셔야지 뼈가 붙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냥 포기하고 돼. 그냥 쏘면 되지 뭐. 천만 원이 넘어요. 네, 500마리니까 치킨이. 500마리. 요즘에 2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3kg는 뺐습니다 그래도. 오. 일단 3kg 뺐고. 일단 3kg 뺐어요. 2kg 빼야 돼요 이제.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 파는 집도 있잖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나눠 먹을 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독자끼리 알아서 만나서 먹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네. 네. 와. 자 우리 수현 씨는 항상 네. 우리 멤버들한테 리더거든요. 우리 이렇게 쓰면서 멤버들한테 항상 뭐 여러 가지 양보를 하고 배려하는 게 또 남다른 리더의 모습이 덕목을 갖춘 리더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녹음도 늘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앨범 녹음을 할 때. 그렇죠. 하고 나서. 예, 네, 항상 제가 제일 마지막에 녹음을 하고요. 먼저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키스 노래도 이제 콘서트를 해야 되면 그 유키스 음악도 이제 MR 작업을 해야 되고 따로 이제 또 다시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요. 아, 멋지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진정한 리더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진짜 인성 아,
근데 이거 제가 칭찬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멤버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저도 이제 맨 마지막까지 다 이제 음원이 완성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집에 가요 마음 편해서. 저는 제일 늦게 가고 제일 일찍 나와요. 박수 박수를 왜 쳐주냐? 너는 솔로잖아요. 네, 아 너무 바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 라포엠은 어때요? 리더가 우리 유채훈 씨인데. 아 그 제가 유채훈인데요. 네네.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저는 제일 빨리 하고 제일 빨리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요. 아 거의 그렇죠. 아니, 뭐 사람 성향이 이제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이해돼요. 그래서 보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요. 저는 아니, 최대한 아,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돼.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 하는 거 다 이렇게 아, 보고, 아, 보고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 마음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뭐야 진짜? 아니 이런 소리 들으려는 게 아니야. 잘생겨갖고 마음도 넓고 이러네. 어 뭐야 진짜? 빨리 하고 이제 멤버들 할 때 저는 이제 뭐 먹는다거나. 좀 농땡이도 좀 부리고 좀 어 그런, 뭐야 진짜 네. 난 진짜였는데 아 진짜 뭐야 어, 네. 어, 유채훈 씨 얼마 전에 생일을 맞으셨네요 10월 16일 아, 네네. 팬클럽에서 생일을 맞아서 학대 피해 아동을 어. 위해서 588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이 숫자가 588이라는 게 모아보니까 그건... 이 숫자가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고요. 큰 어, 큰 액수죠. 그럼요. 팬들이 뭐, 대단하네. 라포엠 멤버, 그러니까 라포엠 팬분들도 그렇고, 예. 그 각자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저희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을 많이 하시고 아.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멋지시다. 팬분들이 너무 멋지시다. 어, 아. 이거 요 얘기 좀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오페라의 유령을 뮤지컬 넘버를 커버를 했었는데 이때 그러면 지금 우리 최성훈 씨 네네가 그러면 크리스틴을 하는 거예요? 어 그때 제가 그 버전을 다 했었죠. 크리스틴 세 분이 유령을 하고요. 세 분께서 이제 팬텀을 이제 다양한 팬텀에 저희가 어. 세 명이 또 소리가 멋지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이 팬텀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크리스틴 역할의 노래를 한 명 한 분씩 다 상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다 상대해서 이기긴 했는데 한 번만 살짝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살짝만? 근데 에코 넣어주실 거예요 Sing! Sing for me! 와! 맞아요 맞아요 Sing! 와 이렇게 뒤에 멤버 세 명이 이제 팬텀을 딱 해서 저희한테 막 이렇게 쏘면 제가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죠. 와, 야, 저 민성 씨 네. 팬텀 조금 들어보면 안 돼요? 두꺼운 팬텀. Inside my mind. 또 이제 민성 씨는 이렇게 점잖게 다가와서 점점요.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멋있다 멋있다. 어. 자 이제 사랑의 컬센터 두 번째 주자 안 할래요. 갑자기 어떻게 노래해요 이거? 해야죠. 노래해 sing. 근데 하겠습니다. Sing for me. 시안 OBP 두 번째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힘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는 오랜만에 저희 유키스 노래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진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2015년도 1월에 나온 노래고 10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또 수록곡이에요. 아, 수록곡이구나. 스마트 러브라는 곡. 스마트 러브. 네, 자꾸 이제 아까도 보시면 휴대폰만 보시는 우리 누나들이 자꾸 나 안 보고 휴대폰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약간 이런 내용의. 아, 그래. 네, 그런 스마트폰이 한참 나왔을 때구나. 그렇죠. 스마트 러브. 2015년에 나왔던. 네. 그랬었구나. 자, 그러면 세 분의 후보 문자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멋진 목소리로 또 라파엠 읽어주세요. 돌아가면서. 예. 6890님입니다. 40세 딸 넷 아빠입니다. 어이구야, 딸 넷 아빠? 네, 회사 다니다가 미용 자격증 따서 아내와 같이 헤어샵 운영하는데 하루 종일 아내 잔소리에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회사 취직하려고 합니다.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생각했어. 그냥 회사 다닐 걸. 어휴. 같이 따신 것도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어떻게 미용사 자격증 땄지? 대박이다. 와. 자, 두 번째 문자. 네, 2947님.
요즘 남편이 잘 때마다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자다가 어제는 오랜만에 껴안고 잤거든요. 어머,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자다가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의도된 건 아니겠죠? 저도 남편의 입장에서 이거는 반반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급발진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전날이라든가 그 최근에 어떤 두 분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의도가 들어갔을 수가 있죠. 반반. 예. 읽어주세요 문자. 예. 네. 다음 거. 5272님입니다. 민성 씨. 네. 진상짓하는 고객한테 너 옥상으로 따라와 하고 싶어요.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한 방에 아주 그냥 확 그냥. 아. 블랙 커스터머한테 이제 한번 소리를 치고 싶은 진상 고객. 너 옥당으로 따다와 이거 하고 싶어. 옥당으로 따다. 어 5272님 야 어디다 전해 볼까요 수현 씨?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포기하면 어떡해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사연이 되게 아 좀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아니, 미용실. 미용실. 남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됐나? 회사에 취직했나? 같이 일하고 있나?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됐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당신들이 아내가 아닌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내 말에 많이 공감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빙의가 되고 그래 전해 주시는 게 시키는 거 해요. 시키는 거 해. 노래해. 6890님께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지금 이제 아직 취직을 안 했으면 미용실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받을 확률이 있죠. 손님 머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예. 모르는 번호도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미용실 취직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미용실에 계신지 아내의 잔소리를 계속 듣고 계시는 건지 뭐 요딴 상황입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받으셔야 되는데. 아 이런 일 많아요. 예, 이렇게 천천히. 전화를 받지 않아. 왜 받지 않아? 이분 취직하신 게 아닐까요? 그랬나? 아, 그랬을 수도 있고. 취직하셔서 전화를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혹시나 네. 모르는 분 왔어서 똑같이 한번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과연 아내의 잔소리를 벗어나셨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리더 수현인데요. 40세 딸 넷 형님 안녕하세요. 그 회사 다니시다가 헤어샵을 아내분과 같이 운영하시고 자격증도 따셨는데 아내분의 잔소리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고요? 오케이 제가 힘드리기 위해서 전화 드렸으니까 노래 제가 불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끊지 말아주세요. 상품 있습니다. 오케이 노래 제목 스마트 러브 사랑해요. 아무리 아내분의 잔소리가 힘들어도 참고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만난 지 30분째 식은 커피 때문일까 씁쓸한 나의 표정 그 이유는 작은 휴대전화 속 그 안에 쏙 빠졌어 내겐 관심도 없는 너 어떡해 밥 먹기 전에 사진부터 좋아요 그 딴 게 뭐라고 늘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지 같은 식탁 위에 혼자 밥을 먹는 묘한 이 기분 제발 전화기 좀 내려놔 이쁜아 고개 들어 나를 봐 예쁜 네 얼굴이 보고파도 곧 네 손을 잡고 싶어도 네 눈은 네 맘은 다른 곳에 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baby 바쁜 손가락은 이제 그만 답답 속상한 내 말을 봐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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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노래야 좋았어 그렇지만 전화를 끊지 않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의 잔소리에 미용실에 괜히 있는 것 같다고 다시 회사를 취직하고 싶다고 했던 6890님은 수현 씨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890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어딜까요? 제가 어디서 전화한 것 같아요? 컬트시에요. 그렇죠. 정말 아내한테 얘기 못하고 본인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다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아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요. 아내 잔소리가 많이 심했어요? 네. 아내가 왜, 왜 머리 못 자른다고? 예, 예. 아내가 좀 더 실력이 그렇군요. 아, 아내분이 실력이 네. 훨씬 좋으세요. 그렇지, 선배님이시니까. 아, 선배님이니까. 네. 아,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회사 다니다가 미용사 자격증을 딸 생각을 했어요? 회사는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거죠. 회사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내 보니까 자유롭더라고요. 네.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하니까. 혼자서 하니까 힘들어 보여주셔서.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좋은 회사에, 마음에 그렇게 하셨네, 근데. 예, 회사 상사보다 더 무섭네요. 회사 상사가 낫다. 상사보다 네. 더 무섭다고. 아, 진짜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내 혼자 하니까 힘들어 보여서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회사 상사보다 더 힘들다라는. 그래서 취직은 지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래도 잔소리 적응되면 그냥 아내랑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남자 미용사들의 손기술이 또 잘하면 되게 잘하시는 분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아내분의 실력을 그 정도는, 뛰어넘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냥 간단한 컷 정도만. 네. 그래도 멋있으시다. 아, 멋지시다. 어디서 하세요? 제가 홍보 좀 해드릴게요. 아, 여기 경기도 동두천이고요. 동두천. 동두천에 미용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냥 기급 미용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아... 홍보하셔도 돼요. 아니 손님이 많아지면 짜증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짜증날까 봐? 예, 그 정도만 할게요. 동두천에 디귿 미용실. 디귿 미용실. 거기까지만. 디귿 미용실. 예, 예, 거기까지만. 예, 예, 예. 아, 너무 재밌으시다. 예, 예. 네. 손님이 갑자기 말하지만 아내도 짜증낼 수 있어요. 아내분한테 혼자 방송에서 무슨 헛소리를 할 거야. 그래도 예, 저 수현이의 노래 전화 안 끊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네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요 지금 방송이 저 토요일 날 방송되거든요, 이번 주? 네. 아, 미용실에서 아내와 같이 들으실 건가요? 아내 네. 깜짝 서프라이즈 해야죠. 서프라이즈. 아, 제가 사랑꾼이야. 이번 일로 해서 네. 한 그래도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잔소리를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짧게 잡았어. 일주일. 그러면 아내한테 한마디. 자. 여보. 늘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는데 잔소리는 앞으로 조금만 줄여주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도 우리 자기 영원히 사랑할게. 고마워. 아, 진짜 내용은 너무 달달하고 따뜻한데 목소리 자체는 짜증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목소리가. 제발 본인이 원하는 행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예,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걸출정 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연까지 성공. 예! 라포엠의 네 분의 얼굴 색깔이 좀 창백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어두워졌어요. 자, 오늘 사랑의 컨셉다 이제 마지막 주제만 남았습니다. 아, 라포엠! Let's go! 와우. 뭐 기라성 같은 우리 가요계 선배님들도 이 코너에 나오면 상당히 긴장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두 분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성공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 운전하다 라디오를 들은 적이 꽤 많거든요. 아, 요 코너를요? 코너를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들으시고 또 막 계속 넘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희도 이렇게 듣고 저희가 말했을 때 놀라실까봐. 네, 이게 진짜 라이브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경우도 많아요. 네. 처음에 딱 저희를 밝혀야 될까봐요. 밝혀요. 라포엠이라고 밝혀. 컬투쇼만 얘기 안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해볼게요. 라포엠 밝혀도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라포엠이 왜 나한테 전화가 와? 하면서 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네.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게 무슨 라이브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담되게 그러지 마세요. 더 떨리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라포엠은 내가 좋습니다. 진짜 진짜. 아, 진짜 그러고 끊어요. 진짜. 정말. 예, 예, 예. 그런 수가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자 후보 문자 한번 읽어볼까? 아 노래는 어떤 노래를 해주실 거예요? 네, 세라핌이 저희가 최근에 커버한 네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라는 아~
이걸 또 이분들의 목소리 들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게 이 곡이 또 이제 원곡 버전이랑 저희 버전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난리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도 아까 듣다가 내가 하는 노래가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이제 색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한다면 더 큰 보람이 있죠. 그렇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6011님. 네. 요새 여친이 외박이 잤더니 남사친이랑 바람이 나서 그 현장을 잡았어요. 아하! 바람 맞아 헤어진 모든 솔로분들 힘내요. 아하, 그 현장을 잡았구나. 너무 슬픈 사연입니다. 네, 아우 기운을 좋은 기운의 문자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작부터 좀 예예. 예. 그렇죠. 10월 16일 날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4809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석탄 광산으로 이적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느라 많이 고생했는데 어느덧 만 3년째가 되어가네요.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시는 조선의 마지막 광부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마지막 광부들. 야, 아직도 광부들이 있으시구나. 고생하십니다 정말. 네, 3195님. 비행기 탔는데 옆좌석에 앉은 아이 엄마가 기저귀를 가시는 거예요. 좌석에서? 네, 갑자기 아기가 오줌을 분수처럼 싸서 제 얼굴에 다 맞았어요. 너무 죄송하다면서 사과하시는데 애한테 화낼 수도 없고 허허 웃었네요. 아, 이게 저는 제 아들 기저귀 갈면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갑자기 딱 그러면 시원해져갖고 애가 오줌 싹 잘. 그러면 의도치 않은 가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비행기에서도 옆좌석에 앉으신 분인데. 어, 네. 귀여워. 오줌 싸는 걸. 그럼 약간 이 사연이 붐붐붐붐 약간 붐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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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아 근데 그 여친 맞아 나 이분 여기 궁금하긴 한데. 어. 그러니까 사연이 궁금하고 특이하면 좋긴 해요. 그쵸, 어떻게 그쵸. 알았지? 응. 어떻게? 그런, 어떻게 나도, 이 얘기를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번 근데, 1번. 근데 1번. 애 오줌을 맞은 것도 특이하거든요 비행기에서. 예, 뭐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애에 대한 마음은 모르시지 않을까요? 우리 1번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겠습니다. 6011님. 남자분의 마음. 여친이 외박이 잦더니 남사친이랑 바람이 나서 정말 기분은 거지 같았겠네요. 아니 그 현장을 잡으면 진짜 어떡해요. 아 근데 너무 궁금해. 어떤 상황에서 사실을 알아도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남사친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겠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거기까지 안 갔어. 남사친이어서 다 이해해 줬는데 결국 바람이 난 거. 아, 아하.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나? 그렇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전화 겁니다. 6011. 전화를 받으면 너무 떨리는데. 네. 벌써 끊겼어. 어 여보세요. 요새 여친이 외박이 잦더니 남사친이랑 바람이 나서 그 현장을 잡았다면서요. 바람맞아 헤어진 모든 솔로분들 힘내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힘들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했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불러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들으셔야 돼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네 음악 큐. 저희는 라포엠입니다. 네 저희는 라포엠이고요. 네, 저희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주 기가 막힌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에 바람 왔나 나네. 조금 달라도 들으셔야 돼요.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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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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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in distress. Body's still the best dress. Be a less, say yes. We don't dress to impress. 괜찮단다 뭐래도 거짓말인 걸 난 알아. 괜찮겠지 뭐래도 착한 얼굴에 네 말 잘 들을 땐 괜찮지 않아 그런 거 내 룰은 나만 정할래 볼 거야 금지된 건 never back 더 자유롭게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길락 붐붐붐 길락 붐붐붐 붐붐 나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Get like boom boom boom, get like boom boom boom. I wish for what's forbidden. Get like boom boom boom, get like boom boom boom. I wish for what's forbidden. Get like boom boom boom, get like boom boom boom.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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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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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in distress, but it's still the best dress. Be a less, say yes, be the press to impress. 과연 6011님은 예 정말도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아, 그래도 바람 맞아 헤어진 모든 솔로분들 힘내라고 문자를 보내셨었는데요. 과연 라포엠의 노래를 듣고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과연 성공을 했을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타고 있는 네 분입니다.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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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1님. 예. 예. 문자 보내셨잖아요. 저희한테 그죠? 예. 어. 근데 여기... 저희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그 본인지 꽤 돼가시고. 아 저희 라포엠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일단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예. 좋았어요. 일단은 저 르세라핌의 노래를 라포엠 버전으로 들었는데 어땠어요? 어 좀 웅장하더라고요. 네, 이거 라이브였어요. 라이브. 그래 라이브로 한 거예요 지금. 네. 오. 10월 16일 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언제 그 현장을 잡은 그 시간이 언제예요? 아 한글날이요. 아 그 7일 전이네. 7일 전 문자 보내기 7일 전에 그딴 일이 있었고. 7일 전이네. 어떻게 된 네. 거예요? 아 어떻게 어디서 잡았습니까? 아 그 뭐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누구랑? 네, 아 여자친구랑. 아 동거를 본인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집에 간 걸 이제 보고 현장에서 봤죠 새벽에. 아. 아 좀 기분이 그지 같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 남사친이라고 하신 분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아니었죠? 아 예, 그 이름은 알고. 아, 이름만 알고 존재만 알고 네. 있었구나. 예, 네, 근데 어느 순간 전화를 나가서 받더라고요 남사친 전화를. 눈치를 챘구나. 사귀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1년 정도. 아하. 그런데 외발했다는 게 이제 동거니까 외발을 했다는 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친구에서 네. 이해해 주셨는데 이게 느낌이 쎄해가지고. 어? 우리 네. 저 방송놈들 여기까지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여기까지 물어보네요. 방송놈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둘이 뭐 하고 있던가요? 어! 오. 아, 그 차에서 같이 내리고 차는 이제 갔어요. 아. 그 내리는 것만 이제 본 거죠. 아, 내리는 것만. 아, 바래다 준. 아. 예. 내리는 것만. 예. 하차만 보셨다는 거죠? 아, 예. 하차만 봤는데. 예. 원래 게임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롤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접속한 기록이 어느 사람하고 계속 그 게임을 맨날 같이 하더라고요. 쫓아왔어요. 아, 나도 같이 하러 가야지 했다가 이제 잡았구나. 갔는데 없었던 거죠. 없었어. 아, 왜냐면 게임을 누가 했는지 아니까 똑같은 사람을 계속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같이 하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렇게. 네, 뭐 남파친이라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가서 해야지 했는데 이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됐다. 아, 이거 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홀가분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 그냥 아, 예. 새로운 인을 찾으면 되니까. 예. 아, 잘 헤어졌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수견에 너무 그렇게 쿨하게 잘 헤어졌다고 이제 그러시. 예, 잘 헤어졌어요. 여기 써 있어 지금. 어, 선생님 넘겨 자꾸. 죄송해요. 선물 드릴게요. 네. 우리 라포엠이 노래 끝까지 들어줘서 선물 주실 겁니다. 아, 네 오늘 네.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네 전화 안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분 깔끔하게 잊으시고 더 멋진 여자분 만나시기를. 야! 그런 의미로 라포엠이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쇼핑하세요. 그래요. 네, 저도 노래 찾아가지고 좀 들어볼게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포엠입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낙엽이란 노래가 새로 낙엽, 나왔습니다. 낙엽. 네. 예, 꼭 들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라고. 아, 지금 들으면 우실 예. 수도 있어요. 네. 아,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힘내볼게요. 네, 그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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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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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라포엠까지 성공! 예!
기분 좋죠?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기훈 씨가 설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네. 아 진짜 최고다 최고. 근데 이미 이 이어폰을 끼시기 전부터 꼬여신나봐요. 손을 이렇게 떨면서 막 준비하셨는데 아 좋았어. 막상 멘트를 기가 막히게 하셔 성공하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멘트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럼 잘했어. 근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잘했어 잘했어. 아 기훈님 프로입니다. 와.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나포엠 새 앨범을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늘 나올 때마다 진짜 너무 재밌고 진짜 진심으로 이번이 너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아, 네, 근데 매번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두 분 성공하시고 저희가 또 실패하면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네.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네. 새 앨범도 대박 나시고 공연도 대박 나시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나포엠 팬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네. 랄랄도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수현님 감사합니다. 나포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